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어린이를 위한 지리 멸치 볶음입니다. 마늘을 저렇게 한 줌만 넣겠습니다. 갈색이 조금 중간중간 보이는데요. 거기에 새우입니다. 새우가 좀 섞여있는 지리 멸치인데요. 이게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. 통마늘이 없으시면 그냥 다져놓은 거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. 마늘을 이렇게 잘게 편을 잘라서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멸치를 볶을 때요, 기름을 넉넉히 넣고 바삭 볶아야 되거든요. 자, 이 정도면 한 50ml 소주잔 하나 정도 됩니다. 지리 멸치 두 종이큼 넣는데요.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되냐 하면 멸치에 기름이 골고루 다 발라질 때까지 그 정도로 넉넉하게 넣으셔야 됩니다.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 집에 멸치 볶나 하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소한 냄새, 그런 냄새가 날 때까지 그렇게 골고루 볶아줍니다. 마늘은 편으로 잘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지 않고요, 조금 이따 넣겠습니다. 멸치가 어느 정도 볶아진 다음에 마늘을 넣겠습니다. 멸치 볶는 데 시간이 저는 제일 많이 걸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멸치 사이에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게 보이거든요. 거품, 기름 거품.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. 그래야지 사이사이에, 멸치 사이사이까지 다 볶아지거든요. 또 이렇게 뒤집어주고요. 또 이렇게 잠깐 놔뒀다가, 불은 제가 약불로 했습니다. 약불로 하시는 게 좋아요. 불이 너무 세면 겉만 타고 속까지 볶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. 멸치는 짜지 않는 거 사시는 게 중요한데요. 멸치가 짜면은 물엿이나 설탕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. 또 짜지 않는 거는 좀 덜 들어가도 괜찮은데요. 그 짜면 아무래도 밥맛으로 그 짠맛을 커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멸치가 거의 다 볶아졌습니다. 그래서 마늘도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.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. 마늘도 골고루 볶아질 수 있게. 불은 좀 약하게 했고요. 마늘도 볶으면서 이제 멸치도 조금 더 볶아주겠습니다. 마늘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익으면 됩니다. 불은 약하게 합니다. 자, 이렇게 좀 많이 약하게 했습니다. 이렇게 좀 볶다 보면 마늘이 조금 약간 투명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마늘이 익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간을 합니다. 불을 끄고 지금 불을 껐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리고당부터 넣을게요. 저는 두 스푼 넣었는데요. 멸치가 좀 짤 경우에는 한 스푼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세 스푼. 지금 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. 남은 열로 이게 지금 끓고 있습니다. 진간장은 저는 이렇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제 멸치는 사실 짜진 않고요. 지금 불은 꺼져 있고요. 남은 열로 이렇게 섞어주면 이렇게 두시면 식어도 이제 들러붙지 않습니다. 멸치가 짤 경우에는 진간장도 조금 더 줄여주세요. 한 3분의 1 정도. 그러니까 진간장을 안 넣을 순 없고, 그렇다고 넣으면 또 잘못하면 또 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안 맵게 했으니까요. 접시에 담고 마지막에 통깨를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. 지리 멸치 마늘 볶고, 지리 멸치 아니더라도 다른 멸치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